the rock rock from hip hop to bebop from bebop to bebop. 푸지스 보캡 힙합 믹스 듣고 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예. 전 사실 힙합을 거의 처음 들었을 시대에 이 푸지스 음악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화나 씨는 힙합 음악을 어디 무슨 음악을 듣고 제일 먼저 빠졌나요? 제가 제일 처음 들은 힙합 음반은 그 블랙 선데이였어요. 사이프러스 일. 아 사이프러스 일. 그래서 하드코어 밴드를 처음 감성을 그렇게 잡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근데 굉장히 지금 이 말투와는 굉장히 약간 안 어울리는. 네. 사이프레스가 굉장히 과격한데요. 그렇죠. 그러면 초창기에 이제 그 음악을 시작할 때, 네. 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가수가 사이프레스인가요? 사이프레스도 있고. 네. 그때는 우탱클랜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우탱클랜. 국내에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클럽 마스터 플랜을 엄청 다녔었는데요. 그 마스터 플랜을 또 청취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마스터 플랜은 신촌. 네. 몇 번 출구죠, 거기가? 거기가 8번 출구. 8번 출구 쭉 올라오다 보면은, 네. 그 동교동 로타리에 그 지금은 살아왔어요. 지금은 다른 이름이에요. 예, 기기란 다른 이름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클럽인데. 네. 사실 예전에 그 힙합 한국 힙합 메카였죠 뭐. 그렇죠. 뭐 가리온 형님들부터 해서 뭐 주석, 다크루, 사이드비, 뭐 인피니트 플로우, 뭐 예. 그냥 모든 한국의 그 레전드들의 첫 뭐 예. 고향이죠 뭐. 그렇죠. 굉장히 저도 어렸을 때 가끔씩 가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네. 굉장히 그냥 다른 세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굉장히 힙합이 대중적이게 되고 많은 분들이 되게 즐겨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항상 거기 갈 때마다 제가 느꼈던 거는 굉장히 그냥 별종들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인디펜던트였어요. 맞아요. 지금과는 다르게 그냥 뭔가 뭐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다 모였지? 예. 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풍겼던 것 같은데. 예. 지금처럼 미디어가 막 서로 뭐 SNS에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렇죠. 그 어떻게 그냥 정보 아는 사람끼리 모이는 그 어떤 다른 세계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 기억에 그 클럽 앞에 있는 돈가스 집에서 네. 굉장히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거기 진짜 맛있어요. 그 제가 알기로 지금도 있어요. 예, 맞아요. 지금도 있어서 가끔씩 지나가다가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요. 네. 돈가스. 그리고 또 할머니가 주인 아주머니가 네. 굉장히 인심이 좋으셔서 또, 그렇죠. 또 힙합 하는 친구들 왔다고 굉장히 또 챙겨주세요. 모든 힙합퍼 사인이 거기 다 있어요. 네, 다 있고 또 그 엄청 오면 또 알아봐 주시고 많이 네. 챙겨주시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제 기억으로는 또 화나 씨는 또 그 뭐 하자센터 네. 그 하자센터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하자센터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청취자분들께. 거기가 이제 대안학교를 겸해서 다른 네. 어떤 거기 작업장 학교라는 게 또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거기서 일컫는 어떤 판돌이라는 선생과 죽돌이라는 학생이 만나서 그 어떤 거 뭐 음악 같은 것도 배우고 하는 그렇죠. 장소였는데 제 기억에 그때 이제 MC 메타 형님이 예. 저번 주에 나오신 MC 메타 형님이 거기서 강의를 하셨죠. 예, 강의를 판돌이셨고 네. 제자들이 제 기억에 뭐 더 콰이엇도 있었나요 그때? 네, 더 콰이엇, 더 콰이엇, 키비, 뭐 저도 있었고 제리 케이 네. 등등. 굉장히 지금 들으면 굉장히 다들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들이에요. 네,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사람들. 네, 제가 진짜 어렸을 때 그래서 뭐 키비란 친구도 그렇고 덕화이어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만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뭐 하다센터도 갔던 기억도 나고 네. 막 어렸을 때 기억이 갑자기 막 나네요. 지금 하다센터도 아직 운영을 하고 있나요? 거기까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교류가 끊긴 건가요? 네네. 약간 이제 멀리 하시는 그런 예, 메타 형이 거기를 안 계시기 때문에. 메타 형님이 요새 안 나가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앨범을 지금 나오셨잖아요. 네. 나오셨으니까 뭐 공연 같은 것도 이제 활발하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미 많이 섭외가 들어오더라고요. 앨범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저의 그 The Ugly Junction 라이브로도 공연을 많이 할 것이고. 약간 본인 특집으로. 네네, 그렇죠. 자기가 이제 그 뭐지 그 주최자고. 네. 자기가 또 그거니까 이제 본인을 위한 공연을 또 만드실 계획이시군요. 예. 그리고 또 뭐 공연 말고도 뭐 다른 또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 당장은 일단 공연을 많이 하고 싶어요. 공연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렇군요. 음반 다음 음반도 빨리 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피처링 같은 것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이가 들어온 게 또 많은데 그거를 다 할 수 있을지. 뭐 열심히 하겠지만. 다들 뭐 그렇게 하다가 다들 하더라고요. 이게 네. 참. 아, 네. 그러면 이제 뭐 시간상. 벌써 마지막 곡이 됐네요. 네. 어떤 곡을 마지막으로 가져오셨나요? 지금 새벽 시간이기도 하니까. 예. 또 새벽에 커피 한잔 하는 그 느낌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새벽에 커피를 먹으면 잠을 못 자는데요. 아, 네. 저희는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야행성이니까. 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참 건강이 참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 네. 막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럼 커피에 관련된 어떤 노래인가요? 이 사람은 이제 클리블랜드 출신의 네오소울 가수예요. 예. 고냐도스라는. 고냐도스. 네, 뮤지션인데 고냐도스의 커피라는. 고냐도스의 커피. 곡입니다. 뭔가 느낌 있네요. 네. 커피와도 느낌 있는 고냐도스 발음이 굉장히 커피스럽네요. 네. 예. 야, 아쉽지만 네. 벌써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네. 그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애프터클럽 청취자 여러분, 제 2집 Fanatitude 그리고 타이틀곡 신발끈 블루스도 많이 들어주시고. 뭐 가까운 공연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콘서트라든지 어글린 정전으로만 인사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여러 가지 잡힌 공연이 있는데. 네. 제 공연을 많이 와주시면 좋죠. 아,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그 SNS를 통해서 예. 뭐 화나 씨의 공연도 많이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또 조만간에 그 아까도 뭐 앨범을 또 빨리 내고 싶다고 하시니까 네네. 조만간에 또 다시 애프터클럽에 예. 초대를 할 날이 조만간 올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프라이머리와 함께하는 애프터클럽 오늘 클럽 그룹은 여기서 문을 닫고요. 내일은 집시 기타리스트 박주원의 애프터클럽이 방송됩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애프터클럽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 다음 주 이 시간 토요일 밤 지나서 일요일 새벽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꼬냐 도스의 커피. 어떻게 발음? 어떻게? 커피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하나 씨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걸어서 또 광명까지 가시는 건가요? 요새는 이제 제 매니저가 네, 밖에 계시는 네. 그 얼굴 부으신 분. 네네. 아 예. 저 친구도 이제 백앤포스로. 그렇죠. 백앤포스의 요새 그 뭐 여러 가지 일들 잡일과 여러 가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친구죠. 예. 네. 저 친구가 모셔다 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만간 다시 이제 살이 찌는 건가요? 네, 지금 이미 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다음 공연 때 이제 살 찐 화나 씨의 공연을 다시 네.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애프터클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Say it.